지금 이렇게 좀 뭐가 묻었으니까 리폼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하면 여기가 좀 오염돼가지고 I wanted to like customize it. Yes. 그래서 내가 언니 같이 하자고. I know.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요?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아이린. 지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막 여기도 보고 싶어. 정신 없어. 보고 싶고. 물 찾고 캐슬 체스. 네, 모으는데 힘들었어요. 다 언니의 베이비들이죠. 이 부분 말고는 되게 깨끗하다, 가방이. 완전 잘 들게 만들 자신 있어요. 진짜요? 엠블럼을 먼저 고르고? 네, 이거를 먼저? 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엠블럼. 한번 올려보자, 가방을. 아니 나는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서 샀어요. 색깔 너무 예뻐. 색깔이 어디든 잘 어울리는. 이런 컬러 넌즈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얌전하게 가고 싶으면 이 톤이랑 비슷한 약간 다크 오렌지? 좀 튀는 거 괜찮으면 아까 아이린처럼. 나도 예쁜 거 같아. 아니면 이런 그린. 그린도 예쁘다. 근데 이건 있잖아 다 해봐야 돼. 난 이런 것도 예쁜 거 같아. 모양이 좀 와 이거 너무 많아. 잡아. 너무 많아.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이쪽으로 말을 돌려서. I like this color. 오렌지. 골드 컬러도 많고 그래서 좀 밝아 보이고. 얘는 그냥 무난한 스타일. 얘는 일단 된 거예요. I think winning is these two right now. 아 나 진짜 너무 재밌다. 어떡해. 하나는 또 하고 싶고 약간. 맞아요. 저는 마음속에 정했어요. 제가 진짜요? 뭐 정했어요? 언니 뭘까? 언니 이거 좀 하려고. 이거? 이거? 저는요? 그거는 블루. 나도 어울릴 것 같아. 이미지랑도 뭔가 언니 컬러 있는 게 예쁜 것 같긴 하다. 블랙이라서 패치 그런가? 이 패치는 언니 어디서? 이거 파리에서 구입한 건데 파리에 한 명 둘러 할머니한테 다 물건 거예요. 1950년대에서 70년대 처음에는 몇 개 구입하다가 보니 내가 많이 구입하니까 집에 초대하셔가지고 집에 가봤는데 집이 다 아르데코 시대 건축으로 돼있어. 1920년대 뮤지엄 같았지. 언니 집도 뮤지엄 같아. 진짜 우리 집은 그지면 헛간 순서가 아니 앉아 언니 언니 스쿼트. 아 우리 프레임 어때? 프레임 많다 진짜. 저는? 또 이게 테이블 어떤 거 하냐에 따라 확 달라져서 테이블도 봐야 되는. 맞아요. 테이블 어떡하지? 골라야 돼요? 그러면 옵션을 줄까요? 이거 엠블럼일 때 어떤 테이블을 하는지. 네. 얘는 조금 칙칙한 것 같아요. 완전 얼룩 딱 가려지고 그러게요. 내 얼룩이 딱 여러분 여기 있어요. 명명. 내가 완벽하게 가려줄 수 침으로도 지워보고 뭘로 다 해봤어. 뭘로 지워봤는데 이렇게 얼룩 뭘로 다 했어? 아 세톤으로도 했었나? 그러면 탈색 색깔이 빠져나가서 또 완전 다른 느낌이죠. 피부가 나요? 그리고 사실 제 모양은 이게 더 예뻐. 얘는 조금 너무 얌전해. 네, 쉐입이 예뻐. 네, 일단 저는 yes. 귤색.
그러니까요. 전 좀 그냥 쨍. 전 컬러풀한 거 좋아해서 좀 화려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런 컬러는요? 이것도 괜찮아요. 좀 발랄한 거. 걔만 얘나 두 개 생각했어요. 보색도. 너무 귀엽다. 괜찮아요. 난 얘도 사진 한번 찍어봐요. 사진 찍어봐요. 사진 찍어보면 얘기하면 맞아. 그 느낌이 달라서. 이것도 예쁘다. 사진으로. 어 그거 예쁘다. 봐봐. 네, 어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려워 보이는 게 좋은데? 어려워. 이미 어려워. 나는 이거가 약간 좀 칙칙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 고급스럽긴 하나 약간 파운트에 더 잘 어울리고 이게 좀 더 아무 때나 캐주얼하고 근데 얘는 very poppy 언니랑 그런 느낌이 걔 언니 선생님 다 보이네 꼭 인실을 안 달아도 된다면 이게 뱀 두 마리를 네. 넣어 있는데 하트처럼 보여 뱀이지만 무섭지 않은 뱀 이렇게 사실 계속 있을 수 있어 아네 아네 이렇게 아, 모으기 시작하고 제가 이 일을 200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벌써 15년 됐어요. 원래 그 전에는 회사 그냥 패션 디자이너였는데 휴직하고 뉴욕에 2년 살았는데 그때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와인을 흘려서 그거 커버하려고 레드 와인을 흘려가지고 아, 네. 처음 시작은 그냥 못 드는 가방 들게 들고 싶어서 한 거라서 낡은 가방 가져올수록 환영해요. 얼룩 있는 거. 근데 제일 많이 이런 거를 구입하는 곳은 어디예요? 재료마다 다른데 엠블럼들은 다 프랑스에서 구입하고 테이프랑 엠블럼은 그리고 지금 이런 금속 장식은 스탬핑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뉴욕에서 얘네들은 1980년대 것들이고 엠블럼은 50년대, 테이프는 30년대에서 80년대 것들 제일 짜다. 아, 그래도 제일 한데 이름이잖아. 이건 안 돼. 이거 안 되고.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얘. 근데 얘가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예뻐서. 쨍하게. 맞아. 저 이렇게 할까요? 예쁜 것 같아. 예뻐요. 예뻐. 예뻐 이것도. 색깔이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쁘다. 오. 이거 더 작은 사이즈 한번 볼까요? 아 네. 작은 게 나아. 아 작은 거 좋아요. 그렇죠. 작은 게 낫죠. 완성 후 저기도 촬영했어야 되는데 진짜 예뻤을 텐데 시간이 걸려서 아쉽다 와 나 손 여기 넣고 작은 거 혹시 귀중품이 있는지 확인 양말이 있다 방금 양말? 오늘 벗은 양말 오늘 벗은 양말 지금 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아이템이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마쳤습니다. 너무 멋있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재밌었지? 너무 재밌어. 뭔가 트레저 체스트를 다 보면서 보물찾기 같은 거 이렇게. 자기 거를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특별했어. 맞아. 너랑 혜진 더 특별했어. 나도 너무 좋았어. 이거는 나의 첫 에르메스 가방이거든. 나도야. 그래? 오! It's our first. 그러면 예쁘게 재탄생될 저희의 가방을 기대해 주시고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내 거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이 가방을 했다. 진짜 옛날에 샀을 때 좀 들고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예쁜데 얼룩만 있더라고. 지금 옷이랑도 잘 어울려. 아, 잘 어울려요? 네. 아 너무 예쁘다. 아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예쁘네. 네, 여름에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 예쁘다. I love this one. And this one. 너무 잘 골랐어. 잘 골랐어 진짜. 언니 것도 보자. 저도 보여주세요. 보자. 언니 옷 차림도 어울려.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